네, 오호장 전략 시간입니다. 방향성 탐색에 나선 국내 증시 오호장에는 어떠한 전략을 잡아야지 유효할까요?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하채기 대표입니다. 네, 대표님, 아시아 증시 다른 증시에 비해서 왜 우리 증시만 이렇게 유동 약한 건가요? 일단은 뭐 시가총액 상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좀 연일 좀 하락세가 좀 나오는 부분이죠. 특히 이제 어제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에 나왔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분에 좀 우려가 이게 좀 불신이 좀 쌓이다 보니까는 국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서 지금 높은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는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주가들이 조금 진정이 되고 좀 상승을 좀 가야지만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부분도 보면 워낙 낙폭이 좀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또 다른 아시아 시장처럼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거의 또 기마치기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하루하루에 여러분들께서 포커스 맞추셔서 대응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렇다면 오후장에는 조금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? 뭐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좀 도지 쪽, 이게 보합적으로 뭐 상승 뭐 하더라도 뭐 하락하더라도 뭐 고지권 보합권에서의 좀 안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. 나머지 이제 내일 뭐 파월 의장의 이런 이야기들 또 상원과 하원의 이야기 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하면서 좀 방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게 좀 힘들다 싶으시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은 5일선을 좀 올려놓는 게 가장 시급하다. 5일선을 좀 올려놔야지만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왜 포인트까지 내려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5일선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투자 포인트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로봇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로봇 산업에 대한 전망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? 네, 지금 뭐 시장이 좀 하락을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낙폭이 심하게 나왔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낙폭이 심하게 나왔을 때 성장주에다가 여러분들께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. 뭐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새로운 산업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미래를 좀 보면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겠죠.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스마트 팩토리, 뭐 기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UAM 등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성장 섹터 종목 중에서 낙폭이 심하게 나온 종목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추시기 좋을 것 같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 산업에 대한 그 부분에서 좀 기재를 좀 개선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 삼성이라든가 현대 뭐 그다음에 LG 그룹도 우리나라에 좀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이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뭐 TF를 격상한다거나 또는 로봇 회사를 인수합병 M&A를 한다거나 또 이렇게 투자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그다음 스마트 팩토리 진행 로봇 이 성장주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낙폭 과대 성장주를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면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종목도 있으신가요? 네, TPC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이 2013년도에 3D 프린터의 그 수혜를 받으면서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지만은 그 이후에 장기적인 그런 하락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좀 기술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부분, 그 다음에 이런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종합 자동화 시스템 전문 업체입니다. 그리고 공압 액추에이터하고 그다음에 방향 제어 기기 등 공정 자동화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하고도 연관이 되겠다는 말씀드리. 있고 그다음에 서버 모터 및 리니어 로봇 리니어 모터를 좀 활용한 직교 로봇 그다음에 리니어 로봇 등을 좀 생산 판매를 하면서 인공지능 관련된 뭐 지능형 로봇하고 연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D 프린터를 관련해 가지고 로봇 솔루션 파트너를 좀 신설해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좀 생산을 하고 판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3D 프린터를 통해 가지고 인공 피부라든가 인공 장기 그다음에 인공 치아 뭐 세라믹 소재 그다음에 복합 재활 로봇 그다음에 유전자 진단 검사 등 이 3D 프린터를 위해서 의학적으로 그냥 과거에는 단순한 것들을 좀 만들었지만 이제는 계속해서 이 3D 프린터 같은 경우도 발전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뭐 현대 그룹 쪽 관련된 그런 부분 정대선 쪽 회사 측에서는 지금 이제는 이 3D 프린터에서 집을 짓는 그런 부분이 또 나왔다.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
정부 쪽에서는 이게 정립이 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정립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3D 프린터의 그런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좀 정립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좀 빠르게 좀 정립을 좀 한다고 하면은 더욱더 이 3D 프린터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집을 짓는 그런 것도 지금 성공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나중에 시간이 좀 점차 지나면서 뭐 아시겠지만 옷이라든가 액세서리, 뭐 신발 이런 것들도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어때요?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올 것 같으니까 3D 프린터 관련해서도 우리가 같이 보셔야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뭐 현대, 뭐 LG 쪽에서의 투자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삼성전자 로봇 사업팀 쪽에서 올해 여름에 피트니스용 에어러블 로봇을 강남 도곡 반트하고 그다음에 삼성 서초 레프트워치 센터에다가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. 그다음에 또 한수원 쪽에서 이 3D 프린터 기술로 해서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부품을 제작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성장 모멘텀이 좀 많이 있는 TPC를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말씀드리겠고 지금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8일까지에서 7,200원까지 상승했다가 6월 달에 보시면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는 상승의 흐름이 좀 마감이 되면서 시장의 영향으로 해서 주가가 좀 하락이 나왔어요.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영향에서 단기 상승안에 조정이 나왔지 어떤 종목의 문제는 하나도 없다. 뭐 실적 그런 부분에서도 양호한 그런 흐름이고 또 성장 모멘텀도 많이 갖춰지는 걸 볼 때문에 이런 낙폭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가능하시겠고요. 목표가는 7,200원 이상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미래가 있는 성장주,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. 3D 프린트 관련주, 그 중에서도 TPC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. 어떠한 종목 좀 관심 있게 봐야 될지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오후장 전략 잡아주신 웰리츠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